네, 바다도 끓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 수온이 요 며칠 사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보다 일찍 고소온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양식장에도 넙치 수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양식 광어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수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사육 중이던 광어가 갑자기 폐사했기 때문입니다. 양식장 냉동 창고에는 죽은 광어들이 보관돼 있는데 무게만 500kg이 넘습니다. 수조에 있는 광어도 면역력이 떨어져 색이 검게 변했고 움직임도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양식장 수온이 28도를 넘기면서 하루 사이 광어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광어 양식장에도 고수온 기준치에 해당되는 바닷물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폐사 피해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도내 양식장 5곳에서 광어 3,6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올해 당국에 접수된 양식장 첫 고수온 피해인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양식장이 상당수여서 피해 규모는 더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피해가 나타나자 곧바로 고수온 경보에 해당하는 심각 1단계를 제주 전 해역에 발령했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발령된 적 없고 최근 3년 사이 7월에 발령되기는 올해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더 일찍, 더 크게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고수온 피해가 없는 양식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료량을 평소보다 30% 줄인 대신 액화산소 투입량을 3배 늘려 대비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수억 원 피해를 입은 터라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뭐 2, 3일 사이에 27, 28, 29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해서 한 2만 미 정도가 폐사가 났고, 불안하지 당연히. 작년에 그만큼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제주도는 행정시, 해양수산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반을 운영해 현장 조사와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조별로 사육 밀도를 조절하거나 또 액화산소 그리고 산소 공급 장치 등을 가동하는 등 양식 생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식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철 고수온으로 양식장 50여 곳에서 넙치 93만 마리가 폐사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고수온 현상이 더 일찍 나타나면서 당국은 물론 관련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